각자 3초 줍니다. 그래서 이거 콘서트처럼 이렇게 잘 나왔을 것 같은데, 예. 좋아요. 그럼 우리 아톰의 새로운 시작에 이 멋진 목소리와 연기로 더빙을 해주신 배우님들을 소개할 텐데 준비되셨나요? 네! 제가 소개해줬을 때 큰 박수와 환호성 준비됐죠? 네! 연습해보겠습니다. 박수와 환호! 박수! 와! 것 같은데. 다시 한번 박수와 함성 박수! 와! 좋습니다. 그러면 텐마 박사 아시죠? 네. 텐마 박사가 누구예요? 김강. 모르는 것 같은데? 텐마 박사 누구죠? 맞아요. 아톰 아빠야. 텐마 박사를 맡은 김강현님과 또 여기서 나오는 여자 캐릭터 이름 뭐죠? 코라. 다들 미리 잘 보고 싶구나. 코라의 맡은 여자친구였던 김서연 씨. 그리고 누구? 토미와 아톰의 누구? 조용근님을 모시겠습니다. 박수와 함성 박수! 와! 생겼죠? 네. 저도 아까 대기실에서 많이 놀랐어요. 네. 너무 멋있다. 잘생겼네. 예뻐. 자, 이 아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던 점이 있을까요? 아, 일단 저는 그 나레이션 더빙이 처음이라서 너무 어려웠는데 재밌게 다 같이 녹음하다 보니까 금세 끝나있더라고요. 그리고 영화 자체도 너무 슬프고 감동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재밌게 녹음했던 것 같아요. 마이크를 넘겨줄까요? 네. 멋있어! 예쁘다! 저도 이제 또 처음이다 보니까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또 감독님과 선배님들이 잘 이끌어주셔서 네. 그래도 무사히 끝낼 수 있었던 것 같고 우리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 테마 박사 역을 맡은 배우 김강현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영화 보시고 지금 사진 많이들 찍으시는데 그거 개인 소장하지 마시고 SNS나 별... 있죠? 인스타그램 이런 데다 좀 올리시고 네. 그리고 이 아톰 시작은요 행운의 편지와 영화를 보시고 일주일 안에 다섯 분에게 홍보를 하지 않으면 불행이 찾아온다고 합니다. 꼭 영화 보시고 좋은 후기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 영화 더빙의 감독을 맡아주신 감독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일반인이고요. 저 배우분들은 다른 일반인인데 이번에 아톰 새로운 시작 그 한국어 더빙 연출을 맡은 권아 감독이라고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워낙에 그 영혼으로 된 유명한 더빙판이 있어서 원판이 있어서 그것과 어떻게 차별점을 좀 둘까 많이 좀 고민을 좀 했고요. 그래서 한국어 버전에는 조금 더 감정선의 기복이 좀 크게 등락이 있도록 그렇게 좀 연출을 좀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유익있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재밌을 것 같고요. 이제 남녀노소 국경 불문에서 제일 회자되고 있는 캐릭터는 사실 아톰임에는 분명하고요. 그 작업에 같이 참여하게 돼서 너무 재밌고 영광이었습니다. 예, 재밌게 봐주세요. 네! 하실 말씀 없으시고? 아니, 저는 예. 좋습니다. 그러면은 저희 모두 아톰 새로운 시작에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같이 담아서 아톰 화이팅을 같이 할 건데 제가 아톰을 선창했을 때 다 같이 화이팅 외쳐주시는 거예요? 네! 내가 할 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? 자, 그럼 아톰 화이팅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. 아톰! 화이팅! 화이팅! 한번 김소연 예쁘다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
와. 야. 조심히 가세요.